굉장히 오션 밀러 밀러 삐끼삐끼 안 하나? 키미가 찬 예. 골이 볼이 맞고 나와서 밀러 골이네. 삐끼삐끼 듀오 예. 둘이 같이 해주지. 장점이 한번 나왔고요. 오, 또 자, 이번에도 뒷공간 드로 들어갔습니다. 네, 오빈가 아닌가를 이제 체크를 하겠죠. 오프사이드인가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마이 일단 밀러. 네. 오, 오 김민재가 기점이었구나. 와, 김민재가 기점이었구나. 이제 아까 이런 패스가 전반 초반에 한번 나왔잖아요. 네. 오른쪽으로 한 번을 찔러주는 패스가. 네, 이번에도 그나브리 가고 김민재 그나브리 그나브리 아. 밀러 골. 거의 이거 김민재 약간 좀 사비 알론소 같은 네. 패스였잖아요. 오. 네. 좋은 터치로 받아냈고 올리세 올리나요? 오! 와! 야, 데뷔전도 대박! 들어오자마자 혹시 프랑스 선후배가 골 합작했네요? 네! 코망이 골을 넣었습니다. 오! 케인도 골 넣었나봐요. 아 들어갔구나. 헤더 어 네. 밀러 올려줬고 케인 헤더. 자! 바이에른뮌헨과 이제 마인츠 우리 김민재 선수랑 이재성 선수가 출전한 이 포칼 경기도 있었습니다. 이 경기에서 두 선수가 속한 팀 모두 바이에른뮌헨과 마인츠가 승리를 거뒀는데요. 네. 와 오늘 좀 기분 좋은 날이에요. 코리안데이에 가깝죠? 네, 진짜 코리안데이, 코리안 리거들이 다 너무 좋은 활약을 보여줬는데 일단 이재성 선수는 도움을 올렸고 네. 김민재 선수는 정말 벽과 같은 수비 그리고 또 찔러주는 패스들. 네, 두 번째 골의 기점이었죠? 그쵸. 정말 예술적인 플레이를 많이 보여줬는데 일단 바이에른뮌헨 경기 이야기부터 나눠보면 바이언 리그 개막 전에 있었던 오늘 포칼 경기였는데 4-0 대승을 거두면서 기분 좋은 시작을 알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콤파니 감독하에서 이제 리그와 또 이제 포칼을 시작을 하는 건데 네. 어떨지 좀 기대가 됐거든요. 프리시즌 경기도 좋았고 네. 근데 이 포칼 첫 경기 4-0 대승 네. 물론 상대팀이 뭐 2부 리그 팀이라 하지만 네. 그래도 오늘 경기 되게 좋았어요. 네. 김민재 선수 활약도 좋았고 어떻게 보셨어요? 확실히 콤파니 감독의 특징이 보였다. 아~ 굉장히 라인을 높게 가져가고 네. 앞에서부터 찍어 누르는 축구. 아 근데 저는 그래서 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다시 태어나면 바이에른뮌헨 콤파니 감독의 바이에른뮌헨 축구 선수 되고 싶다. 너무 재밌게 축구하는 게 보이고 저런 축구면 안 힘들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아, 그럼... 왜냐면 센터백도 많이 뛰어야 돼요. 사실 그러니까 원래 그러면은 센터백과 골키퍼는 많이 안 뛸 수도 있는데 네. 이런 축구에서는 노이어도 나와서 그쵸, 수비하고 오늘 막 노이어 나오고. 앞에서 끊고 어 그리고 김민재 막 커버하고 우파메카노 막 커버하고 다들 많이 뛰어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몸은 힘든데 재밌어서 아드레날린이 막 솟구칠 것 같은? 예, 뭐 그런 거는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너무 매력적인 축구를 봐서 이번 시즌 진짜 기대되고 바이에른뮌헨이 그 가운데 김민재 선수가 확고한 주전이겠죠? 이번 시즌은? 아, 저는 확고한 주전이라고 봅니다. 예, 왜냐면은 이 축구에서는 발빠른 센터백이 필수예요. 네. 그러니까 왜 더리흐트를 포기했는지도 알겠고요. 바이언이 네. 더리흐트가 사실 그러니까 수비력만 놓고 보면은 바이언 선수들 중에서 안정성은 가장 높은 그렇죠. 선수예요.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더리흐트를 판매한 거는 더리흐트는 커버 능력에 있어서는 김민재와 우파메카노보다 떨어지거든요. 그치. 그리고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경기 막판에 네. 우파메카노를 빼고 센터백으로 알폰소 데이비스를 넣었어요. 저는 처음에 여기서 알폰소를 넣길래 김민재 원백이야 이랬는데 센터백이 둘이 서 있어서 네. 그리고 알폰소 데이비스가 막 커버하고 있고 네. 그러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센터백 두 명이 왜냐면 전체적으로 다 올려서 네. 뛰니까 센터백 두 명이 넓은 범위를 커버를 해야 되거든요. 스피드를 살려서 또 그렇죠, 올라가고 스피드가 필수인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김민재 우파메카노가 주전일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참 이게 신기한 게 지난 시즌 막판을 생각하면 우파메카노랑 김민재 선수가 벤치에 있었고 더리트랑 다이어 조합으로 나왔잖아요. 네. 근데 딱 감독이 바뀌고 팀의 색깔이 달라지니까 이 두 선수가 주전으로 나오고 오늘 이 두 선수의 활약이 정말 좋았습니다. 네. 특히 이제 김민재 선수를 먼저 얘기를 해보면 정말 그 철벽 수비를 오늘도 보여줬고 네. 뛰어나가서는 수비도 보여줬고 단단한 수비 보여줬고 뒤에서 찔러주는 패스들도 정확하게 이어졌고 네. 아 진짜 너무 좋았다. 김민재 장점이 다 나온 경기였거든요. 네. 뭐 김민재 선수 뭐 히트맨만 보더라도 네. 시뻘개요. 이렇게 길게 그냥 시뻘개요. 아 그렇네요. 진짜 네. 빨갛다. 네. 하프라인 위까지 막 올라와가지고 예 시뻘겋고요. 네. 예 거기다가 뭐 볼터치도
이 경기에서 김민재 선수가 100회를 넘게 가져갔어요. 와. 116회를 가져갔어요. 엄청 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제 패스도 107회를 가져갔고. 와. 예. 거기다가, 콩파니 감독이 김민재 선수의 롱패스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더라고요. 네. 거기서 이제 그 두 번째 골이 나온 거잖아요. 예. 그리고 단순히 그러니까 두 번째 골의 기점만이 아닌 그 롱패스들이 상당히 많이 연결되면서 네. 공격으로 전개되는 과정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네. 뭐 옵사이드로 취소되는 장면도 하나 있긴 했었고 이 경기에서 김민재 선수가 롱패스를 10회를 가져갔어요. 진짜 많이 했네. 그러니까요. 10번이나 했구나. 그렇죠. 성공률은 얼마나 돼요? 성공률은 그러니까 좀 막판에는 조금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6회 성공시켰습니다. 그래도 10개 해서 6개 롱패스 성공. 사실 롱패스는 성공률이 높지가 않잖아요. 네. 근데 6개 성공이면 진짜 많이 했고 그래서 김민재 선수가 뒤에서 한 번씩 이렇게 연결해주는 패스가 빠르게 가면서 공격도 빠르게 좀 전진도 되고 네. 그 기점이 된 그 패스도 김민재가 그나브리에게 주고 그나브리가 찔러줘서 밀러의 골. 예. 진짜 간단한 루트인데 약간 좀 뭐 사비 알론소 같은 그런 선수들이 연상되는 그런 패스긴 했었죠. 그치만. 그 패스는 네. 예. 거기다가 뭐 이 경기에서 김민재 선수가 클리어링도 3회를 기록했고 태클도 2회 그리고 또 이제 공중볼 경합 6회 해가지고 5회를 따냈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상대한테 돌파를 허용하지 않은 셈이죠. 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경기를 쭉 보다가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이제 상대 선수들이 막 올라올 때 이제 역습을 막 오는데 김민재 선수가 딱 버티고 있고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 버티니까 상대 선수 어디로 주지 하고 옆에를 줬는데 옆에 이제 우파메카노 딱 버티고 예. 있고 그러니까 공간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두 명이 사실 우파메카노는 큰 무대에서 실수만 안 하면 너무 좋은 수비고 김민재 선수도 그렇고 예. 참 든든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파메카노도 오늘 정말 좋은 모습 보여줬죠. 그러니까 네. 사실 거기다 노이어까지 튀어나와버리니까 사실 예. 오늘은 그 노이어까지 해가지고 약간 쓰리팩 느낌이었어요. 예. 올라와서 커버해주고 뭐 그렇게 셋이서 수비하고 나머지 다 공격 앞으로 네. 약간 좀 그런 모습이었죠. 맞습니다. 예. 사실 이런 베테랑 골키퍼가 뒤에서 올라와서 커버를 해주니까 든든하고 예. 거기다가 이제 뭐 그 밀러 같은 경우는 경기 시작하고 14분 만에 멀티골을 기록을 했는데 네. 이게 그 밀러가 통산 708경기를 뛰었대요. 공식대 바이언 소속으로. 바이언 소속으로 708경기를 뛰었는데 그 708경기 중에 가장 빠른 시간 멀티골이래요. 밀러 개인한테 있어서. 밀러 개인에게도 오늘 기분 좋은 날이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그 바이언이 이 경기에서 그러니까 뭐 대부분은 주전급으로 나오긴 했는데 이제 그 케인은 유로 결승까지 뛰다 보니까 늦게 합류하고 네. 또 이제 팔리냐도 좀 유로 뛰면서 늦게 합류한 데다가 조금은 팀에 이제 발도 맞힐 필요성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뭐 이 두 명 정도가 이제 선발 출전하지 않은 건데 올리스도 네. 이제 올리스도 이제 그 올림픽 갔다 오고 예 그래서 그거 제외하고는 그래도 주전급들로 나왔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네. 밀러가 케인 대신 선발 출전해가지고 좋은 모습 보여줬다 네 뭐 네, 이 골이 도움을 기록을 한 그치. 거죠. 그리고 케인의 그 헤더골도 도와줬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그나브리도 원래는 판매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었으나 그래도 프리시즌에 좋은 모습을 보여준 거를 그대로 이어가서 오늘 네. 도움을 기록하기도 했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이제 바이언 입장에서 가장 기분 좋은 부분들은 네. 어쨌건 그 오늘 데뷔전을 치는 선수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팔리냐와 이제 올리세인 건데 올리세가 바로 이제 프랑스 선배인 코망의 골을 바로 어시스트 네. 들어갔던 것도 바로 했어요. 예, 거의 바로였어요. 그러면서 안 그래도 올리세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는데 그 기대를 어느 정도는 충족시켜주는 데뷔전을 가졌고 네. 팔리냐도 계속 태클로 끊어내는 장면들 네. 그리고 또 이제 나중 가서 팔리냐가 들어오니까 확실히 팔리냐는 많이 내려와서 수비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 노이어가 딱히 올라올 필요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들도 나오면서 네. 팔리냐에 대한 조금 그런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네.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아까도 얘기했는데 이게 콤파니 감독이 올라가 이런 축구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수비가 살짝 불안할 수 있는데 거기서 팔리냐가 좀 앞에서 쓸어주니까 좀 안정감을 갖출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팔리냐고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오늘 경기 보면서 바이른미넨 이번 시즌 좀 이르긴 하지만 진짜 기대해봐도 좋겠다. 우승. 물론 그러니까 더 강팀들을 만날 경우에는
이거가 약간 리스크 있게 라인을 올리는 그쵸. 축구가 조금은 양날의 검이 될 위험성은 있긴 해요. 네. 이건 조금 더 테스트를 받아보긴 해야 돼요. 그렇죠. 사실 지난 시즌 2L도 시즌 초에는 좀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다가 워낙 막 지고 하니까 좀 심리적으로 바꿨는데 워낙 지고 했다라기보다는 그냥 김민재가 아시안컵 가고 우파메카노가 부상당하고 하면서 그쵸. 더리우트 다이어를 썼는데 그때가 좋았고 네. 반면에 김민재가 아시안컵 갔다 와서 솔직히 그때는 김민재 선수 폼이 안 좋았던 맞아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김민재 선수 미스하고 또 이제 우파메카노의 그 특유의 후반기 가서 중요 경기 때마다 한 번씩 예. 큰 실수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리우트 다이어를 쓸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은 있긴 한데요. 예, 어쨌건 뭐 이번 시즌은 뭐 김민재 선수가 아시안컵 갈 일도 그쵸. 하다 보니까 예, 뭐 아마도 이런 기조가 조금은 이어져 가지 않을까? 어쨌건 그 쿰파니 감독이 굉장히 공격적인 축구를 하는 만큼 바이언 경기가 굉장히 재미는 있을 것이다. 맞습니다. 최소 재미 있는데 이제 상대팀의 강팀의 경우에는 어떨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다. 네, 그리고 이제 투엘 감독보다는 조금 더 다이렉트한 축구를 하거든요. 네. 투엘 감독은 지난 조금 만들어가는 축구들을 했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상대가 내려앉았을 때 조금은 유자 빌드업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쿰파니 감독은 굉장히 빠르게 공격들을 전개를 시키다 보니까 좀 그런 모습들은 안 나오더라. 예. 이제 다음 주 일요일에 경기가 있으니까 예. 참고로 하고. 주중에 바이어는 그 그라스호퍼 그가 이영준 선수의 팀은 네. 비공개 평가전을 가질 거라고 합니다. 근데 아마 거기는 김민재 선수 포함한 주전급들은 출전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오늘 경기를 또 치렀으니까 교체 출전하는 선수들과 이제 아마 유스 선수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바이에른 뮌헨 얘기를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오늘 마인츠도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예. 근데 마인츠에서 역전승을 거둘 수 있었던 그 시작점, 기점이 이재성 선수의 OC였잖아요. 그 마인츠가 뭔가 뭐 경기 시작하고 초반에 14분경에 선제골을 실점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조금 끌려다니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이세성 선수가 이제 59분경에 아미리의 패스를 받아서 센스 있게 이제 패스를 내줬고 네. 이걸 이제 도미니코가 강력한 슈팅으로 골을 넣으면서 1대1 동점이 됐고 네. 이제 연장전까지 가가지고 브루카르트와 이제 그 아미디의 골이 나오면서 마인츠가 3대1로 승리를 거뒀는데요. 뭐 이게 그니까 그 사실 베엔비스바덴이 그 하브리그 팀이잖아. 네. 하브리그 팀 상대로 연장전까지 갔으면 마인츠 조금 걱정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사실 포칼 1라운드는 이변이 많이 일어나요. 왜냐면은 그니까 뭐 2부 리가랑 3부 리가는 이미 시즌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네. 두 경기, 세 경기씩 이미 치른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전 감각이 올라온 반면에 그쵸. 분데스리가 팀들은 이게 항상 그 포칼 1라운드가 분데스리가 개막 일주일 전에 열려요. 네. 그래서 아직 실전 감각이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서 붙다 보니까 그래서 이변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편이거든요. 네. 예, 그런 가운데 그래도 자칫 그러니까 이변의 희생양이 될 뻔했으나 뻔했죠. 예, 이재성 선수가 팀을 살려냈다. 네. 예, 그러면서 결국은 2라운드 진출에 성공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근데 이제 그 마인츠 같은 경우는 약간 조금 뭐랄까 지난 시즌 상승세는 그 아미리의 가세 그리고 또 이제 그 공격 3인방 이재성 네. 브루카르트, 구르다의 이 공격 3인방의 역할이 굉장히 컸었는데 구르다가 이제 그 시즌 개막을 조금 앞둔 시점에 브라이턴으로 이적을 하게 되면서 네. 좀 그거에 대한 고민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또 시즌이 시작되고 리그 경기도 한번 봐야 할 것 같지만 이번 시즌도 이재성 선수가 마인츠에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 같아요. 네, 오늘 경기만 봐도. 그러니까 마인츠가 프리시즌을 조금 일찍 가졌거든요. 네. 근데 이재성 선수는 프리시즌을 막판 딱 두 경기만 치렀어요. 왜냐? 다른 선수들은 일찍 이제 오게 했는데 네. 이재성 선수는 더 쉬게 해줬어요. 괜찮아, 안 해도 돼. 그냥 검증됐으니까 너는 더 이상 보여줄 게 없다. 그냥 체력 보충 많이 하고 와. 시즌 개막하기 전 프리시즌 두 경기에서 네. 실전 감각만 조금 끌어올려라. 이렇게 이제 배려해준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번 시즌 또 이재성 선수도 좋은 활약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분데스리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할까요? 예. 네.